매일 저녁 한 분의 스님을 만나 뵙니다. 오늘 저녁 우리 스님, 오늘은 서울 길상사 주지, 아니 관악구에 있는 길상사입니다. 서울 관악구 길상사 주지 정희 스님 만나 뵙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스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에 있는 길상사는 어떤 사찰인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아주 그냥 조그만 절인데요. 예예. 예. 그 이 절이 한 35-6년 전에 만들어진 작은 절입니다. 예, 그쯤 불사가 된 거고. 예예. 예. 예, 그러면서 중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절을 새로 지으면서 예. 그 제가 아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예. 엄청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절이에요. 아, 그렇군요. 많은 작가분들이 참여하셔서 고민을 하셨군요. 예, 예. 스님이. 예, 예. 스님? 스님, 예. 이 관악구 길상사, 관악구 어디에 있습니까? 낙성대 쪽 가까이. 아, 낙성대 쪽. 서울대 후문 쪽 가까이. 아, 서울대 후문 쪽으로.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뭐 당연히 이 법정 스님 입적하신 법정 스님이 주석하셨던 길상사도 있고 이 길상사라는 이름의 절이 참 사찰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이 길상사들의 어떤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 관악구에 있는 길상사만의 특징 어떤 걸로 꼽으시겠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각자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고 또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일단은 절 외관은 그 일반 보통 그 요지 흔히 말하는 그 양식 건물이라는 그런 거고요. 예. 안에 내부는 우리가 법당을 조금 전혀 어떤 데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작가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예. 이렇게 지어진 절인데 그 이제 변성훈 도자기 하시는 변성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 예, 예. 그분하고 이제 그 많은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일단 내부 벽은 우리는 그 흔히 말하는 단층이나 그런 걸 전혀 안 하고요. 예, 예. 그 변 선생님의 도자기 도편으로 작업을 했고요. 예. 바닥은 제가 다니면서 옛날 나무들, 안동이나 뭐 울진 저쪽으로 다니면서 옛날에 그 흔집들 했는 거, 뭐 절 뜯겨져 나온 거 이런 말들을 가지고 예, 예, 예. 바닥을 뭐 제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 많은 다른 절보다 사람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예. 상당히 특이하다 다르다 많이 흥미로워하는데요. 제가 말하기는 좀 부끄럽죠. 아, 예.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스님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게 또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생각했던. 예. 이게 천주교 쪽에서 수녀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 수녀님들까지. 아, 예. 수녀님들이 이제 예. 어떤 수녀원을 짓기 위해서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아, 스님, 사실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꼭 가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제가 한번 가면 잘해 주십시오. 예. 이 모레 30일날 봄맞이 3일 천하전이라는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참 행사 제목이 재밌습니다. 봄맞이 3일 천하전. 어떤 겁니까? 그 3일 천하전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 해요. 제가 우연히 뭐 이야기하다가, 아, 3일 천하 재밌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는데요. 사실 우리가, 봄에 한 세 번 정도, 가을에 한 두세 번 정도 항상, 뭐 한 달 정도씩 전시회를
잘 했었는데, 예, 예. 저희 뭐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혼자 항상 기획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근에 한 3년을 쉬었어요. 아, 예, 여러 가지 기획전을, 예, 예. 쉬다가 이제, 그러고 가을에는 또 도드리다 해가지고, 하루 또 뭐 일반 바다 같은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뭐 조금 재미있게 살았어요. 네, 예, 예. 힘들어서 조금 쉬면서 이번에 새로 한 건데요. 네. 예. 이번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작가들이 자기들이 수집한 것도 있고 뭐 자기들이 만드는 것도 있고 사용했던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뭐 예를 들자면. 예. 뭐 백자 그릇이라든가 뭐 골동 뭐 이런 골동품 같은 거 예, 예. 예. 일본의 그 아기자기한 뭐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뭐 자기가 입던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있고 뭐 또 아주 질이 괜찮은 올리브유. 예. 정말 좋은 올리브유예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뭐 전시회이기도 하고 바자회이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입니다. 예. 예. 대신 같이 우리가 기획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그 지하에 지드방이라는 조그만 그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예예. 예. 그 공간 이제 한쪽씩 이렇게 배제해가지고 각자 우리들이 알아서.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디스플레이하고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가격 매기고 그러면 또 이제 여러 사람이 흥미롭게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작가분들이라는 건 이제 뭐 미술 작가 무슨 이런 디자이너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예 네,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소장품이라든지 백자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골동품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이제 내놔서 전시회 겸 또 바자회 같은 그런 행사를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모레 30일 날. 예, 예, 그렇군요. 예. 야, 이게 제 일반적인 바자회하고는 참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스님 설명을 들어도요. 그죠? 뭐, 제 생각에도 그런 바자회는 저는 이제 별로 재미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반자회하고는. 예. 이분들이 뭐 약간 수익 나는 거의 아주 수익 정도는요. 예. 그 뭐 지금 생각은 티벳 쪽 할 생각이에요. 예예 예. 그렇군요. 예. 스님 저기 행사 잘 회향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예 예. 서울 관악구 길상사 주지 정희 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